추적이 진행될수록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가고 퇴원해서 걸어서 외래투석을 오시고 저희에게 고마웠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가 간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. 투석실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그 마음이 오히려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. 이로 인해 노폐물을 거르기 위한 투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투석을 위한 곳이 인공신장실이라고 할 수 있죠. 정리하면 만성 심부전 환자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 혈액투석을 받는 곳을 말합니다.